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인천 아이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는 정부의 K패스 정책을 바탕으로 환급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 아이패스는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월 대중교통비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 인천 아이패스의 환급률은 19세에서 39세 청년은 30%, 저소득층 53%, 65세 이상 시민은 30%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인 K패스의 월 이용 횟수 60회 상한을 없애 15회만 넘으면 몇 번을 타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6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광역버스 정기권인 광역 아이패스 역시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역 아이패스는 8만 원을 내면 30일간 서울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별도의 가입이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해 아이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도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